방울량 배추. 오늘 아침은 파스타 방울량 배추입니다. 이렇게 하고 로스트 맞지? 베이크 없어. 베이크. 한국인의 마늘향. 개잘하지? 와 맛있겠다. 이거 조금만 먹어도 맛있겠다. 방울량 배추. 방울량 배추. 수도 아니야 수? 제가 까먹었어요. 이것도 벗겨내면은 이것 괜찮아. 맛있겠다. 맛있어? 부드러워. 저희는 모마에 가고 있습니다. 모마란 뉴욕의 현대미술관. 근데 모마가 유명한 작품들도 많고 엄청 규모가 있는 미술관이라 그래가지고 보는데 좀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티켓은 한국에서 끊어서 온 거고 모마에 그런 약간 좀 기프트샵? 귀여운 게 엄청 많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낮아서 살짝 쌀쌀? 그냥 바람 불면은 좀 추워요. 지금 바람이 바람사마자 부네. 여기 있는데 모마. 여긴 디자인 스토어 이렇게 따로 있는 건가 봐요. 모마는 이쪽에 있고 맞은편에 디자인 스토어. 저희는 5층으로 올라왔어요. 5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5층부터 이렇게 제일 오래된 작품 순서대로 1800년대부터 1900 초반, 4층은 1900 중반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건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거 알고 계시나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엄청 큼.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림.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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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중압감이 대박이에요. 대박. 자동차 같은데 뭔가 굉장히 웅장해요. 색감이 예쁩니다. 오, 여기 좀 무섭다. 무서워요. 앤디 워홀. 여기 여기 이거 있어, 유명한 거. 이걸 다 스텐실로 만들었겠죠?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는 진짜 다시 오게 된다면 오전에 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돼 있고 넓고 볼 게 정말 정말 많아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7만원? 다 끝나서 여기 스토어가 나왔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깔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10만원. 빠른 후퇴. 2시간 반 동안 에너지를 쏟았어요. 관람에. 여러분 이 건물 진짜 에바예요. 어떻게 이래? 구름을 뚫었어. 진짜 빼빼로 같아. 디자인 스토어에도 사실 뭘 살 게 딱히 없어서 그냥 구경하다가 바로 나왔어요. 오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집샵 같은 느낌이었어. 소품 편집샵? 그래서 살짝 노잼. 팟타이 여기야. 팟타이 와서 팟타이랑 그린 샐러드랑 스프링롤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맥주 시켰어요. 싱허. 싱하 맥주는 너무 베트남인 걸로 아는데. 싱하. 스프링롤. 팟타이가 나왔어요. 오, 맛있겠다. 컨설턴이랑 또 왔어. 어, 사람 되게 많다. 시끄러워. 이게 추가됐네. 라임이. 이거지. 김치 등갈비찜 하나랑 알밥 하나랑 소주 하나 시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외출. 나 홀로 외출 데이고요. 근데 오늘은 혼자 나왔는데 혼자 놀지 않아요. 저번에 만났던 채영이 있잖아요. 저의 팝콘? 채영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오늘 브루클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 친구도 좀 늦게 나와서 브루클린 가고 있다 그래서 합류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브루클린 구경?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죠? 지하철 타러 왔는데 여기 엄청 큰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길래 구글맵에서 봤는데 뉴욕 증권 거래소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가 다 증권 월스트리트가 된 것인 건가? 뇌피셜. 어우 더워. 오늘도 진짜 거의 안 춥네. 여기가 이렇게 쇼핑 이렇게 쫙 있는 데인가 봐요. 여긴 애플이고 알로. 일로 쭉 가면 슈프림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슈프림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이가 궁금하다고 데려온 스테이크집. 어때? 맛있어요. 아, 한 입 먹으니까 알겠다. 햇반에 계란 후라이에 스팸에 깻잎. 효민이는 배가 안 고프대요. 그니까 나오면 싸가야겠다. 너무 많아요. 소고기 건설업계 우량주라는 일신건설 후계자야. 옛날 대통령 사진이죠. 아, 김공주가 난 지우 선배. 어? 여러분, 저희는 덤보에 왔고요. 덤보 사람 별로 없어.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괜찮은데? 근데 정말 추워요 오늘.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엄청 찍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열심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우리 투샷. 저희는 덤보를 다 보고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피맥 브루클린 브릿지 근처에 피자집을 추천받아가지고 거기 피자에 맥주를 먹을 겁니다. 근데 거기 피자집이 알고 보니까 백종원 씨가 추천한 그 어떤 프로에 나왔던 피자집이래. 리뷰에 욕도 있고 맛있다는 말도 있고. 거기 마르게리따를 먹읍시다. 예. 지금 왔는데 피자 한 번은 먹어줘야죠. 피맥! 여기입니다. 줄리아나스 피자. 브루클린에 왔으니까 뿌라. 그리고 저희는 마르게리따랑 화이트 피자 하프앤하프로 시켰어요. 여기 매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기도.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요? 지금 돌아가기 이틀 전에 처음 먹는 피자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저도요. 돌아가 물어봐 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요? 피맥할 생각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다시.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요? 이틀 남았다는 게요. 얘기해요. 저희가 양이 적으니까 퍼스널 사이즈로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고르곤졸라 재질인데? 응.
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가 좋아? 나는 화이트 갈릭. 화이트 갈릭 뭔가 은닉이 맛있었어. 브루클린 약간 선착장?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인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사람들 걷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춥긴 하다. 밤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기가 좀 더 앞쪽이어서 사진도 많이 찍나 봐요. 여기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아, 날씨가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추워. 추워! 좀 근엄한데? 에이. What's up, bro? 이렇게 재료 골라서 시키는 건가 봐요. 마라탕은 없습니다. 샹궈만 있어요. 드라이 핫팟. 스파이시 맛에 안고기, 그리고 스퀴드, 그리고 여러분 목이버섯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바로 우드 이어 머쉬룸입니다. 목이버섯. 그리고 컬리플라워, 감자면, 떡 이렇게 해서 추가했어요. 그리고 칭따오. 효민이는 다이어트 컵. 잉크 나왔어요. 은근 양이 많아. 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얼마야? 한 8만원 나오지 않을까? 밥도 시켰어요. 2단계? 2단계? 한국 마라탕 집 기준? 스퀴드. 맞네? 응. 생각보다 기대를 사실 안 했는데 마라맛 은근 꽤 나. 만족스러운 수준인데? 양고기 이렇게 들어가요. 존맛. 초라솔상 미역국이랑 김이에요. 여러분 벌써 뉴욕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2주가 사실 좀 길긴 했거든요. 생각보다 2주가 길긴 길었는데 그래도 내일 아침에 떠나는 거여가지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효민이는 더 잔다 그래서 혼자 외출을 했어요. 뭐 할지 고민인데 오늘 할랄 가이즈를 한번 조져볼까 합니다. 이제 맨날 건너는 이 육교도 마지막이겠죠? 요게 쏜더 건물이에요. 저 중에 하나가 저희 숙소일 거예요. 14층. 할랄 가이즈를 먹기 위한 현금 뽑기. 제가 뉴욕 여행 알아봤을 때 현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금 쓸 일 진짜 없다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한인 택시 비용이랑 피터루거도 현금만 받아서 그런 것만 계산해서 현금을 뽑아왔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현금 쓸 일이 종종 좀 많아서 현금 넉넉하게 챙겨오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계속 중간에 수수료 엄청 비싸게 내고 ATM에서 돈 뽑고 막 이러니까 아, 안 되겠어. 오늘 어제보다 더 추워가지고 오늘 기온이 약간 3도 정도?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며칠 전에는 좀 따뜻했었는데 근데 오늘 또 하늘이 별로 안 좋거든요. 흐리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있죠? 노란색이 헐랄가이즈입니다. 본점이에요 여기가. 딱 이렇게 노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를 냈지만 본점은 아직까지 저렇게 노점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약간 힙하죠? 그래서 이거는 산 다음에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먹으면 딱이겠다. 거의 여기서 먹더라고요 이 벤치. 얘네들이 뺏으러 올 것 같은데? 얘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씨 무서워. 줄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미친. 아 음료수도 파는데 저는 그냥 음료수 안 먹고 할랄 먹고 그리고 그냥 카페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매 완료. 저기는 비둘기가 점령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어떡해 진짜 너무 추워. 이게 엄청 맵대요. 밑에 밥이 깔렸다고 그랬는데 So you've been down there for 3 years? 8 years. Which is great. 맛있는데? 앉아서 먹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이게 밥이에요. 도망가자. 따라온다. 비둘기 따라온다. 비둘기 따라와. 아씨 개 짜증나네. 엄마. 아씨. 아 비둘기. 아 더러워 진짜. 아 진짜. 맛있었거든요. 1 먹고 10분에 굴을. 아 진짜 안 되겠는데. 다시 뉴욕 와서 할랄가이즈 먹어야겠는데. 너무 아까워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었는데 아 억울해. 고독을 즐기다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들릴 서점입니다. 여기 어제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보려고요. 사실 노트 사러 왔어요. 뉴욕 올 때 다이어리랑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챙겨와가지고 뭔가 막 필기랑 일기를 쓰고 싶은데 이게 없어서 여기서 살까 하고. 이거 이쁘다. 과연 얼마일까요? 도서관에 왔습니다. 아까 서점에서 노트랑 펜을 사가지고 도서관에 왔어요. 여기서 약간 좀 다이어리도 쓰고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요. 뉴욕 공립도서관이거든요. 그냥 공짜로 관광객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자리를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쨌든 OOTD 보여드릴게요.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어디로 가야 그런 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올라가 보려고요. 3층으로 올라왔거든요. 대박. 와. 요거랑 요거에서 $16 나왔어요. 2만원? 비가 오는 느낌인데 아니겠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비를 맞냐. 시브이에스로 피신했습니다. 효민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효민이가 도착할 시간이 조금 멀어가지고 뭐 사지? 오레오. 사람 완전 많아. 이래 과연 들어올 수 있대. 아직도